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뭐를 아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치유는, 생기는 무엇이냐?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다? 생기를 받는 것, 받아서 치유를 받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다? 사랑이 생기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랬잖아요. 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아는 것인데, 뭐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이게, 이것이 이제 끝내주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생기를 아는 것이 치유다. 질병의 치유다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 말이 참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라는 나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결국 죽였어. 왜?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하나님이나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반대하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아마 기독교인들보다 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은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 예, 네, 회교입니다. 와, 뭐, 믿는 사람들이 인구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종교를, 무슨 신을 믿어요? 알라 신을 믿어요. 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유일한 알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하고 알라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누구야?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란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학교, 믿는 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댕길 때,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을게? 그거는 내가 알고 안 믿을게, 모르고 안 믿을게. 내가 알았었으면 믿었지. 그러나 내가 안 믿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어.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거기 이제 그 체풀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 큰 대강당에 학생들 전체가 모여서 예. 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배우는 하나님은 믿기 싫어. 그래서 내가 믿기를 거부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 자, 그러면 그때 그 연세대학교 댕길 때 내가 배운 하나님은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뭐예요?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엉뚱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진짜로 알게 되면 나야말로 유일한 그리고 참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나 아니다 이 말이 무엇이 다를까? 자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내가 가르치는 길은 너희가 가르치는 길과 다르다. 지금 다 이 문제를 지금 이것이 무슨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유전자를 켜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치유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높으니라.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은 거꾸로다 이 말입니다. 정반대다. 왜? 하늘은 천국을 뜻합니다. 천국과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은 이거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실 누구한테 막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예.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야. 조건적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율법을 탁, 법을 정해주고, 이대로 살아. 이 법을 잘 지켜. 그거는 온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예. 네. 자, 국회에서 법을 정했다. 이거 지켜라. 이거 안 지키고 이 법을 어기면 뭐예요? 벌 받을 줄 알아라. 법을 정해서 주는 목적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안 지키면 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법을 줍니다. 그래서 벌을 줘야 사람들이 벌 안 받으려고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간불이 켜지만 서라.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계속 지나가면 벌금이다. 10만 원이다. 그래서 그 벌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차가 안 와도 빨간불에 뭐예요? 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니까. 근데 빨간불이, 그래서, 빨간불이 켜져도, 가고 싶거든, 가라. 그러면 다 가요, 안 가요? 다 빨간불 안 지켜. 벌이 있기 때문에 지켜.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심보요. 걸러 먹은 심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한 국가 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착한 국민은 이것을 지킨다. 못된 놈들은 뭐예요? 빨간불이라도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 철컥 지켜요. 그러면 벌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 여러분.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목적부터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공표하는 목적과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도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표를 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공표하는 목적과 똑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법은 뭐예요?
이대로 법대로 지키면 착한 선량한 국민이라고 그래. 안 지키면 나쁜 국민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게 우리 생각 속에 꽉 박혀 있어.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성경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법을 준, 율법을 준 목적부터 바로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국민에게 법을 공표하는 목적과 같을까? 우리는, 법이란 건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법에 대하여 우리는 딱 생각이 벌써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면 뭐만 지키면 돼? 예, 법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서서 안 가면 착한 사람. 진짜로. 진짜로. 법 지켰다고 착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법이 왜 있는지 아세요? 안 착하니까 다들 심보가 흘러먹었으니까 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법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건 웃기는 얘기야. 그거는 이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그런 법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야.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의 법은 천국의 법이야. 천국의 법도 그럴까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모든 이 존재들도 다 뭐요? 법이 필요할까? 어떤 세상에서는 법이 필요 없을까?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다 그런 것은 뭐예요? 정상이에요? 아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애가 저 집 애보다 어떻게? 더 좋은 학교 붙어야 되고. 근데 저 집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하면 우리 집 애가 좋은 학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 집 애가 공부를 좀 못했으면 좋겠어. 글러먹은 심보죠,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그렇게 글러먹은 심보, 즉, 상대방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그런 심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줬다. 이거는 참 슬픈 일이야. 아시겠죠? 그럼 왜 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정식으로 법을 줬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법을 언제 줬어요? 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이 법을 준다. 그런 법을 줬어요. 그 법을 준 것이 읽어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
13가지나 되는 그런 법을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예. 그 십계명은 읽어보면 여러분 참 아니 어떻게 법이 뭐 이래 싶어요. 왜? 자, 법을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지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살인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적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워. 저도 그런 거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 그 법은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너무 낮아요.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탁 처음에 오셨는데, 제가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가하시는 동안,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옆방 사람이 뭐 조금 시끄럽다고 죽이면 안 됩니다. 옆방 사람이 뭐, 좋은 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훔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옆방 여자가 이쁘다고 들어가서 덮치면,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거를 심각하게 다 공표를 했어. 여러분 다 일어나서 뭐요? 아이고, 집에 가자. 여기 오니까 사람을, 무슨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율법이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유치한 율법을 줬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런 율법을 주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왔습니다. 와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여기서 폐하르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 하면 완전히 무너뜨리려 왔다.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완전하다, 안 하다? 완전 안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자,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말을 읽어버렸어. 제가 읽은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히 지키려고 왔다. 이렇게 읽어버렸어.
그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어떤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 말을 오해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불완전했다. 불완전한 그래서 내가 이제 왔으니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이제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 모세 율법이 불완전했던 것은 어떤 점에서 불완전했으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을 어떻게 했길래 완전케 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 교회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 왜?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그리고 모든 법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주는 거다? 지키라고 주는 거다.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준 율법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율법이나 다 뭐예요? 율법을 제정하고 주는 목적이 같다라고 해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이제 5장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뭐 하려고 줬다? 이루려고 줬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것도 내가 이해를 못 해. 그냥 이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구 박사는 꼭 어떤 사람 같아요?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폐하지도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다 뭐요? 이루려고 왔다. 이 두 마디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성경에 대한 헷갈림이 없어져요. 자, 완전케 한다. 완전케 하신다. 그 다음에 뭐요? 다 이루신다. 이제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율법이 불완전하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이거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모세가 준 율법을 어떻게,
완전한 율법이 뭔가를 보여주러 왔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것을 다 뭐예요? 이루려 왔다. 그래서 율법에 주신 율법은 다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그렇죠? 왜? 여러분은 지금 율법이라면 모든 율법은 다 뭐라? 명령이야. 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토요일 날 일하면 죽을 줄 알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케 하다는 말은, 율법은, 지금 현재 있는 율법은 뭐 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누가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참 이상하냐.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하면 이 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율법이 명령 아니고 뭐야? 이제 명령,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가장, 왜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 노예가 되면 사람 취급받아요, 물건 취급받아요? 완전히 물건 취급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잖아. 아, 저기 뭐요? 이 노예, 그 팔뚝이 이렇게 굵고, 힘 좋다. 체중이 몇 킬로 나간다. 이 노예, 뭐, 힘이 좋아서 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얼마요? 그럼, 500만 원 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 중에, 경매 붙인다니까! 사람을, 그 400만 원 하면 사지. 그래가지고, 경매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10만 원 더 붙여, 410만 원. 420만 원. 사람을 세워놓고.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 나의 인간성이 어떻게 되겠어? 인간성이 점점 없어져. 내가 물건이라고 착각할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노예면서 물건처럼 팔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다른 노예들을, 동료 노예들을 보면 뭐같이 보여요? 물건처럼 보여요. 나는 450만 원짜리인데 너는 뭐예요? 300만 원짜리밖에 안 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예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인간성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말살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430년을 보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고조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고고조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고고고고조도 완전히 노예야. 우린 인간이 아니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통제하기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참,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난 해가 1943년, 제가 부산에서 7살 때 6.25 전쟁. 그때는요, 서울 사람들 막, 뭐, 충청도 사람들, 어디? 낙동강 이남으로 피난 왔어. 그 낙동강의 최후 저지선이었어.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7살 때도요, 그 북한군이 이제, 막 아군이 그 저지선이 붕괴가 돼가지고 쳐들어오면 이거 뭐 큰일 나, 이제 죽는 거야. 막 밤에 막 발발 떨고 그랬어. 막 무섭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공포, 공포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 어릴 때 그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가지고 그게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미국 갈 때까지 그 공포에 시달렸어. 쳐들어온 거. 요즘 사람들은 그 공포 있어 없어? 쳐들어온다고? 응? 들어오면 니네들은 끝장이야. 배짱이야. 이제 그거 안 맥혀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거 맥혔다고. 예. 네. 아시겠죠? 그 맥힌 거야. 그래서 선거할 때도 그거 써먹었어요. 예. 네. 그래서 남한에서 이제 보수 세력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북한에다 돈 주고 부탁했어요. 공갈 좀 쳐라. 그 북한에서 너희들 서울은 내가 우리가 불바다로 만들 것이야. 그러면 그때 사람들 우와. 그러면 누구 찍어야 돼? 우파 찍어야 돼. 그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 공포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총 몇 발만 쏴라. 그래서 뭐 막 휴전선에서 뭐 총 소리가 났다. 그럼 신문에 탁 때리면 이제 보수파 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그러는데.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그래 놓고 뭐 가르친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상국 박사도 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지만, 글러먹은 놈이라고. 그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그 뭐가 더 나으냐면, 나도 철저히 걸러먹은 놈이란 걸 아는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낫다고. 아시겠죠? 응. 내가 뭐 착해서 하나님 이상구 요놈은 아주 쓸만해. 착한 놈이야.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옛날에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나쁜 놈은 착한 놈만 골라서 천국 보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싫다. 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극구 반대한 이유는,
제가 옛날부터, 와, 사람들이 상구는 참 착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착했다고! 왜? 벌 받을, 법을 잘 지키니까, 벌 받을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그게 하고 싶어 죽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야, 나는 사람들은 다 나보고 착하다 그래도, 이게, 뭐는 착하지 않구나? 본성, 나의 본성 그 자체는 착한 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 그럼 내가 안 착하다. 그러면 제 생각대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나같이 안 착한 놈은 뭐예요?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지옥 보낸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준 율법을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게? 나는 나쁜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왜? 나는 법을 다 지키니까. 내가 살인한 적 있어? 내가 간음한 적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감각이 조금 둔한 것 같아. 왜? 그런 사람들도 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넋을 잃고 쳐다봐. 와, 저런 여자하고 하룻밤 잡았으면. 예수님은 모세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실제로 여자 남의 여자하고 자지 않았으면 가늠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불완전한 율법이다. 내가 완전하게 해줄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율법을 지킨 것이면 나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다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사람만 안 죽이면 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불완전하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대로만 하면 다 뭐 대부분은 다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준 것은 그 말이 그거를 완전한 율법으로 만들면 너희 형제를 서로 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음욕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뭐요? 간음한 것이다. 그게 완전하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법을 지킨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행동으로 보면 착하고 안 착하고 안 착한 사람이 구별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은 나타나요, 안 해요? 눈을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마음에서 간음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율법은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로서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바람이 불어서 치마자락이 펄럭, 미니스커트가 펄럭 하면 어떡해? 그렇게 돼. 그것은 우리들의 뭐요? 본성이야, 본성. 모든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의 그 좋은 것을 보면 탐나요, 안 탐나요? 아, 좋겠다.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야.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결국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뭐예요? 가지고 싶어. 그래서 도적질을 내가 행동으로 남의 그 실제로 안 훔쳤다. 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남의 것을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주인이 안 보이고 주인이 없으면 그거는 누구 거요? 내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6.25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산은 그 당시 비난시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집 뭐요? 양푼이. 양푼이까지 주인 없으면 어떻게?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 가면 돈 준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엿사 먹어야 돼. 그랬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받아. 왜? 안 잃어버리려면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의는 옳음입니다. 옳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너는 착하다. 너는 옳다. 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야 어떻든 간에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면 누구들처럼 자기대들처럼 안 하면 너희는 선하다. 옳다. 의롭다. 너희는 너희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 그거는 의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왜?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 법만 잘 지키는 사람인데, 마음은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착해.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만 왔을까? 위선자들만 왔지. 솔직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천국이요? 그게 지옥이다, 이 말이야. 내가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 그거를 부정하고 나는 의롭다 라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무시무시한 사회가 돼.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완전케 합니다. 불완전하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 모세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시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모세가 준 불완전한 계명을 들었다. 자, 그런데 누구는 모세는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고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나는 그거는 불완전하였다. 이제 나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 그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천국에 못 가게 만들어버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천국 간다고. 그 예수님이 타고 와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딱 해놓으니까 천국 간 사람은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쳤는데, 내 뺨때기를 때렸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니까 갑자기 천국 갈 사람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 이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왜 이렇게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는다? 모세 율법은 불완전하니까 너희들이 더 읽어보고 나 지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다 위선자들이 돼 있다. 근데 나는 너희들 가르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가늠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가르쳤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그 불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뭐라? 나는 너희에게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 많이 했잖아. 너희들 안 돼. 천국 못 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천국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너희들 본성, 너희들이 지금 가진 본성으로는 율법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만 없어. 왜 이거,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불완전했다. 불완전하니까 너희들은 지키면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 너희들이 아직 이 율법이 얼마 완전하게 되면 어떤 율법인지 너희가 모르고 있다 지금. 그 내가 완전하게 해줄까? 예.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화내지 마.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기도 때려주세요.
할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천국 간다. 그 말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와, 그게 완전한 율법이요.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못합니다지. 그런데 나는 너희를, 그런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이 이 사람이 착해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천국 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나는 너희들이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 모두가 뭐요? 천국에 오기를 바래.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악에 빠진 심보가 글러먹은 너희들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 율법은 이런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이야, 죽음이야. 그렇죠? 죽음밖에 없어. 나는 너희를, 너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율법을 완전케 해가지고 너희들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뭐요? 버리다. 너희들이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 어떤 길이요? 그 길이. 자, 그런 인간들이,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 어떤 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악한 인간들이, 심보가 글러먹은 악한들이, 이 심보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왜? 남이 잘 돼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저는 옛날에 말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나는 참, 나쁜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 있었냐고 하면, 이상하게, 그 우리가 아는 그 누구누구가 암에 걸렸대. 그러면 겉으로는 뭐예요? 그래, 그거 안 됐네. 그런데 그거 안 됐다는 고 말하는 내 심정이 진짜 안 되지가 않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쩐지 뭐예요? 좋아. 그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아, 걔가 암에 걸릴 때,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런데 은근히 좋아요. 왜? 걔가 걸렸으니, 내가 걸릴 확률이 어떻게? 내가 걸릴 거 걔가 뭐요? 대신 걸려준 거니까, 내가 걸릴 확률이 좀 감소가 됐구나. 여러분, 참, 예. 참 나쁜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 왜? 그 당시는 암에 걸리는 이유가 다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재수다. 운이다. 그래서 운은 철저히 뭐요? 확률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릴수록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어떻게? 낮지. 그렇게
철저히 뭐예요? 예, 네. 계산적으로. 아,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왜? 나 같은 놈은 천국에 절대로 안 보낼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다고 우긴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부가 율법을 줬을 때는 이거 안 지키면 벌 준다고 줬지만 하나님이 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우리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래 놓고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죽어 죽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된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주로서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고 너희들에게는 영생을 주게 하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는.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말씀이 어떻게 죽어? 그렇죠? 사랑이 어떻게 죽어? 죽으려면 뭐가 돼서 와야 돼?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야만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죽기 위하여. 그거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봤으면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고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거예요. 율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내가 왔으니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납시다. 마태복음, 보면, 모세율법에 이런 시시한 율법이 있습니다. 진짜 모세율법은 다 보면 다 불완전해요. 무슨 율법이 있냐고 하면, 이제 결혼을 해서 마누라가 지겨우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땐 여자를 별로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였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낮은 수준에 맞추어서 율법을 준 거야. 특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그 상태에 맞춰서 준 거야. 그러니 그때는 내키면 뭐 죽여버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여자가 뭐 아무도 뭐 없는 거고 그러면 덮쳐도 돼. 공짜 식사한 거야. 그게 정상적이었어 그때.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와 이거 지키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뭐 여자들 뭐 강간하는 거 이거 뭐. 식은 죽먹기니까. 그거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수준이 점점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마누라가 지겨우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 보내라는 율법이었어요. 그 왜 그런 율법을 줬냐 그러면 마누라가 지겨워도 안 내보내. 왜? 계속 부려 먹으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누라를 어떻게 이혼자 나는 이 여자와 이혼했음이라는 증서를 남자가 쓰면 돼. 그걸 써가지고 여자한테 줘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여자를 놓고 다른 여자를 또 결혼해 놓고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막 부려먹어. 그러면 이 여자 신세가 어떠소? 엉망 아니야. 그래서 모세 율법서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응? 그 여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뭐예요? 자유를 줘라.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그랬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여자를 조금이라도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는 나은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법이 아니요. 완전한 법이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왜 그런 어정쩡한 시시한 법을 줬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떤 연고를 물러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 결국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본래,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적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요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혼법이야. 이혼이라는 것은 뭐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며.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법을 줘야지. 이혼하면 안 돼. 그렇지 않고 모세한테 율법을 주기로는 어떻게 줬어요? 지겨워, 마누라가. 오케이. 그러면 이혼 증서서 내보내. 이거 말이 안 되나? 본래 하나님이 만든 대로 아니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버리라고 명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뭐요? 워낙 악하니까 본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다 수준을 좀 어떻게 낮췄다 이 말이에요. 자,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지만, 뭐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본래 천국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인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완전케 하면 더 절대로 지킬 수 없게 돼버려.
그러면 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을 그 완전한 법을 그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도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율법을 완전하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놈들이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아하! 우리 본성이 이렇게 걸러먹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해봐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위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 이룬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못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내가 너희를 뭐예요? 대신하여 죽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저도 오랫동안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와, 예수님이 완전케 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나쁜 본성을 가진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어느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예. 새로운 뭐가 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이 본성이 싹 없어져요. 요대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달라진 거 하나도,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표범이 그 반점을 뭐예요? 없앨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반점, 그 나쁜 본성이라는 그 반점을 가진 표범이야. 무슨 어떤 재주를 부려도 우리는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홀연히 변화시키겠다. 나팔 소리가 빵빠방 할 때, 예수님 오셨다 그럴 때 너희는 드디어 뭐요? 홀연히 변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너 자신 보고, 이야, 이게 나야. 그러고 보니까 내 심보도 어떻게 나도 모르게 다 달라졌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마누라가 이런 잔소리를 하면,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이랬다고요. 아, 나 참 또 잔소리야! 그 우리 남편들은 잔소리에 평생 시달리게 돼 있어. 그렇죠. 왜? 잔소리는 여자들의 본능이니까. 여자들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하란 말이에요?
죽어라는 말입니다. 왜? 죽어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인들은 다 뭐요? 그래서 죽어야 죄를 안 짓게 돼 있어.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죽겠다는 거요. 박수!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죽어 주셨죠.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 뭐라 그러면 돼? 너 믿어? 예,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용서했어. 그럼 될 거 아니요? 왜 죽어야 되냐 말이야. 그 말은 죄가 본성이 없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본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누라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걸 깨닫고 아 우리 집 사람도 죽어야만 안 하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열 받으면 열 받을수록 내 유전자만 꺼져.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은 화가 옛날보다 확실히 자주 안 나요. 자주 안 나. 그러면, 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본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 예. 우리, 아니, 아빠 잘 들으세요.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바닷가에 돌 있죠, 그렇죠?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고 그러면 돌들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깎이고 그래서 바닷가의 돌이 어떻게 돼요? 본래 울퉁불퉁한 돌들이 어떻게 돼? 맨질맨질한 돌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맨질맨질했죠. 그렇지만 돌은 돌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맨질맨질한 얼마나 맨질맨질해졌나를 보고 천국 보내주고 맨질맨질하지 않는 놈은 뭐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옛날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윤 사모님 아무리 맨질맨질 좀 해진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 윤영이는 나는 천국 보낼까 꽤 맨질맨질하네 천만의 말씀 홀연히 어떻게 변했는데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돌이 아니야 금이 되버렸어 그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 돌이 금이 되는 거야. 아, 좋아요. 그렇죠? 그거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파괴한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들은 참 유치한 말이야. 그 말들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을 이해 못할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배웠잖아요. 이랬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참 유치한 말들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결국은, 그렇게 갔다가 최고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에 최고의 율법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고보서 2장 최고한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한 율법이 뭐라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내 이웃이 그렇게 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 거를 내가 훔치겠어요? 사랑하면 율법 없어도 돼. 아시겠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율법 뭐 아무거나 다 훔쳐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이 강의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박사님 그럼 도적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아예 뭐요? 할 말이 할 말이 없어.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 뭐라고요? 보세요, 그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예스까 노까 흑이냐 백이냐 여기에 꽉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맨질맨질, 그래서 맨질맨질해지는 것도 좋아요. 왜? 서로가 편하니까. 네, 그런 거지. 맨질맨질해졌다고 해서 또 우리는, 야, 내가 상당히 맨질해졌네? 이러면 천국 갈만 뭐요?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죠? 율법이 뭐냐? 땅의 생각은 뭐예요? 안 지키면 벌 준다. 지키면 천국 보낸다. 그게 율법에 대한 땅의 생각이야. 이 세상의 생각. 예수님의 율법을 주는 생각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도록 본성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을지라도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의 죄가 없어지려면 너희가 다 죽어버려야 돼. 그러나 나는 내가 대신 죽기로 했어. 그리고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기로 결심했어. 그것을 십자가에서 뭐요? 다 이루어 내셨다.